무슨 소리지? 2001년 충청남도 서사.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얘들아, 우리 사진 찍자. 그래, 그래. 내가 찍어줄게. 그래. 하나, 둘, 셋. 나도 찍어줘. 그래. 하나, 둘, 셋. 얘들아, 우리 같이 찍자. 그래,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얘들아, 오늘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나 할까? 그래! 좋지! 가자! 가자. 같은 반 친구인 선아와 혜란이는 나의 단짝 친구들이다. 아, 깜짝이야! 승미야, 네가 여기 웬일이야? 민지야, 나 내일 전학 가는데 저기, 그래서 말인데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 안 할래? 미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너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어, 고마워. 예전에 친했다가 소원해진 한 친구가 내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었다. 야, 근데 나는 승미 걔 볼 때마다 기분 나쁘더라. 그러게, 맨날 우울해 보이고. 아, 야, 근데 그 뭐야? 빨리 뜯어봐. 어? 손인형이네? 우와, 이쁘다. 안녕. 안녕. 그 선물은 바로 손인형이었다. 그때부터 난 그 인형은 늘 가지고 다녔다. 오늘도 수업이 끝났네. 기다리느라 지루했지? 아니야,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어, 야, 내 인형 내놔. 민지야, 나 내일 전학 가. 이거 너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장난 그만 쳐. 뭐 어때? 너도 해봐.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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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러던 아이고. 어느 날 친구들과 장난삼아 손인형의 장례식을 하게 되었다. 어? 무슨 소리지? 선아야, 혜란아. 와, 안녕. 손인형의 장례식을 한 뒤 일주일째가 되던 날 공교롭게도 난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야, 근데 니들은 치사하게 니들만 영화를 보러 가냐? 미안해. 어? 어? 여보세요? 선아야! 얼마 전엔 민지가 무릎을 다치더니 이번엔 선아까지 다치고 갑자기 이게 웬일이니? 그러게. 그러고 보니 오늘이 손인형 장례식 49일 기념일이네. 가만. 그러고 보니 민지 무릎 다치던 날도 손인형 장례식 한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잖아. 정말? 그럼 혹시... 혹시 뭐? 왜? 우리 그때... 아이고! 아이고! 참! 장례식 한 후에 49제 같은 것도 하던데 우리도 기념일 챙길까? 그래! 그래! 나는 7제를 좋아하니까 7일째랑 77일째 챙기자. 49일도 챙겨야지. 그래 그래. 아! 100일도 나름 기념일이니까 100일도 챙기자. 그럼 안 까먹게 핸드폰에 저장해놔야지. 나도! 손인형 장례식 기념일마다 챙기기로 했었잖아. 근데 그 기념일마다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니야? 뭐야, 선아랑 나랑 다친 게 그 손인형 때문이란 말이야? 우리 맘대로 장례식해서? 그럼 설마 77일이랑 100일 기념일에도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공교롭게도 손인형의 장례식을 기념하기로 한 날 나와 선아는 다치게 되었고 친구들은 그게 인형의 저주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뭐? 인형의 저주? 어, 애들이랑 장난삼아 인형 장례식 치르고 나서 기념일마다 챙기기로 했거든. 근데 이상하게 기념일마다 사고가 나서.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런 장난을 뭐로 쳐? 사람 손탄 물건 함부로 처리했다면 큰일 나는데. 정말요? 어떡해. 당장 그 인형 갖다 태워버려. 알았어? 그래, 태워버리자. 또 사고 나면 어떡해. 어, 알았어. 안녕. 결국 난 손인형을 태워버리기로 했다. 아, 시험 공부하느라 피곤해 죽겠네. 나도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아. 어? 벌써 손인형 장례식 77일 기념일이네. 이거 아직 안 지웠어? 인형도 없앴는데 뭐하러 남겨놨어? 어, 깜빡했어. 이상하다. 인형도 없앴는데 왜 또 사고가 났지? 혹시 인형하고 상관없었던 거 아니야? 실은... 안녕. 아무래도 아까워서 안 되겠다. 그래, 저주는 무슨 저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까워서 차마 못 태우겠더라고. 뭐? 정말 또 이럴 줄은 몰랐지. 그럼 100일 기념일 아직 남았는데 설마 또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미안해. 그런 장난이나 치고 함부로 대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우릴 용서해줘.
결국 우린 손인형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불태워 없애버렸다. 5분이면 100일 기념일 지나는데 아무 일도 없겠지? 설마 2년까지 다 태웠는데 무슨 일 있겠어? 그래, 별일 없을 거야. 5초 전, 4, 3, 2, 1. 별일 없을 거야. 맞아 맞아. 손인형을 태운 후 무사히 100일째 기념일을 넘겼고 그 후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장난으로 인형의 장례식을 치렀다가 그 후 공교롭게도 챙기기로 한 기념일마다 사고를 당했고 인형을 태운 뒤에야 사고가 멈췄다는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장난으로 인형의 장례식을 치른 뒤 벌어진 인형의 저주 이야기. 제가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친구들이 장난 삼아서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후에 7일, 49일, 77일, 100일 이렇게 챙기기로 한 날마다 그 챙기기로 한 친구랑 저랑 계속 다치는 거예요. 이게 병원 기록인데요. 여기가 첫 번째 다쳤을 때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는 게 두 번째 다쳤을 때 병원 기록이거든요. 진실!